자리에 앉으세요. 어제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했죠. 어제 중계하는 거 보셨나요? 어휴, 야, 열심히 잘 보셨네. 그 성화가 참 마음에 들대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후지산을 뭐 보태서 뭐 또 뭐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꽃처럼 보여가지고 저 성화 우리 절에다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저기 완전히 연꽃이다. 연꽃을 21세기식으로 표현한 그런 조형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막상 뭐 이렇게 그 개막하기 전에는 정말 구설이 굉장히 많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개막하는 걸 보니까 또 감동이 있더라고. 보니까 선수 입장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운동 경기라는 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맞구나. 또 이렇게 또 운동 경기가 축제의 현장이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인원이 축소돼서 각국의 선수단도 많지 않고 관중도 없고 그래서 쓸쓸한 올림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운동 경기, 육상이나 수영 이런 것들 한번 보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이제 이번에 2020년이죠.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하겠다고 2016년인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그때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일본에 오는 모든 이들이 자율주행으로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랬고 또 수소 뭐 이런 수소차 이런 것들을 개발 상용화해서 2020년에 그런 것들을 선보이겠다고 또 성화도 그 불이 수소 에너지를 해가지고 성화를 했다 붙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공 한 5km인가 10km에 드론이라고 해야 되나? 위성, 반위성 같은 걸 띄워가지고 하늘을 뭐 어떻게 장식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나름 이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어요. 올림픽이 이제 거듭되면서 예전에는 운동선수, 운동만 했었는데 점점 운동, 그 올림픽이 퍼포먼스로 이어지면서 기술 발전의 그런 것들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뭐 이렇게 그 올림픽을 한다면 세계 첨단 기술들이 등장하지 않겠나. 일본은 처음에 기획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최첨단의 뭐 로봇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모든 총체를 다 보여주겠다고 시작을 아베 정권에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뭐 이렇게 신통치가 않았죠. 기술의 총화의 어떤 그런 것이 크게 뭐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일본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라파고스 그런 증후군처럼 일본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세계 기술을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처지는 심지어 도요타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 큰 회사는 도요타거든요.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도요타예요. 폭스바겐보다 더 많이 팔아요. 뭐 GM이나 뭐 이렇게 포드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팔거든요. 근데 뭐 자꾸 그런 소문이 들죠. 현대차가 뭐 도요타를 이길 것 같다. 뭐 그렇게 우리 국뽕인지 몰라도 괜히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도요타가 뭐가 좀 이제 이렇게 기획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 현대는 수소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전기차도 지금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전기차도 막 팔고 있는데 도요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하이브리드면 충분하지 않겠나
전기차의 시대보다는 하이브리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최고로 높이는 데 온 초점을 다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제일 좋은 건 도요타예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가 기름하고 전기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값 별로 안 들고 전기차로 전기 기능 좋고 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도요타 차를 타고 타보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전기차의 기술이 빨리 땡겨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배터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의 예상처럼 야 이렇게 전기하고 내연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기차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실제로 차를 타보면 그래. 연비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도요타 차들이, 하이브리드 차들이. 그런데 그 되게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잖아요. 게다가 이제 유럽에서는 기후협약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2030년? 2035년에는 내연기관을 아예 그 생산을 못하도록 내연기관을 퇴출하기로 선언했고 그 안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 돼요. 유럽의 정책을 하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럽의 정책 기획자들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이다. 그것도 기름 쓰는 거다 해가지고 하이브리드도 같이 내연기관하고 같이 함께 몰아낸다고 퇴출시킨다고 그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런 요즘에 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인가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가 막 이렇게 이끌면서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점점 묻혀가고. 전기차로 이제 이렇게. 또 현대차는 뭐 거기에 발맞춰서 전기차를 빨리 다른 회사보다 빨리 내놓고 막 그랬습니다. 일본은 사실 도요타가 무너지면 뭐 거의 뭐 대부분의 많은 국가 경제를 도요타가 많이 담당하니까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좀 뭐 일본이 망하면 우린 좋지 뭐. 그런가? 뭐 감정적으로는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잘되고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또 옆에 나라가 잘되고 우리나라도 잘되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 일본은 1964년에도 도쿄올림픽을 했었는데요. 그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엄청 잘 개최를 했어요. 1945년도 패전국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64년도에는 그 이전의 다른 올림픽보다도 훨씬 더 기술이 발전된 기술을 선보였고 발전된 문화를 선보여서 명성이 자자해서 그 이후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우리나라도 1988년 이전과 88년 이후로 그 근대 역사를 판가름할 만큼 88년은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88 올림픽을 열면서 그 정부에서 모든 지원들을 다 모든 초점을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이든 뭐 무엇이든 모든 것들을 네, 뭐 도시 정화 사업 이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88 올림픽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 나중에 뭐 이렇게 IMF를 맡긴 했지만. IMF는 잠깐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성장했던 것은 88년도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뭐 윤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청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화된 이런 시선을 갖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죠. 일본에도 그걸 누리고 아베가 도쿄올림픽을 추진해서 국가의 모든 그런 에너지를 도쿄올림픽에 쏟아붓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80년대나 50년대, 60년대나 이때하고 2020년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서울올림픽을 다시
2030년에 연다 했을 때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총력을 다해서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국가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본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다시 그 올림픽을 통해서 2020년 올림픽을 통해서 재도약의 기점을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베 정권의 이제 그 정말 치열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한국 전쟁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다가 너무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찍히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 GDP가 성장하면서 미국 GDP 한 40% 50%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두 배 더 많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그렇게 어쨌든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GDP가 거의 반절까지 따라왔으면 그러면 인구 대비로 해서 거의 뭐 미국하고 맞먹었다라 할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대미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서 아니지 대일 무역이죠.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일본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하자 미국에서는 다섯 개 국가들을 불러 모아요. 독일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모아가지고 일본의 어떤 이런 그 경제 불균형,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그때 무슨 정책을 하자고 했냐면 엔화를 엔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엔화를 좀 강세로 만들자 해가지고 엔화를 강세로 하기 정책을 그때 시작을 해요. 1985년도죠. 그때 당시 1달러당 250엔 하던 것이 나중에 1995년 되니까 1달러당 80엔, 100엔 뭐 이렇게 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50엔 하던 것이 100엔까지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엔화가 강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85년도에 그런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게 1990년도까지 부동산 엄청나게 부동산이 성장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엔화가 점점 낮아지니까 올해 합의를 했는데 85년도 올해 합의를 했는데 250엔이 내년에 170엔, 150엔 이렇게 되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수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해서 안에 있는 내수는 좋아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엔화가 그렇게 강세가 됐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물건값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을 썼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워낙 잘 만들어서 제품들을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았고 정부는 내수에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을 총력을 다하면서 갑자기 들어온 돈을 이렇게 무역으로 생기는 그런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막 들어가게 됐고 또 각 은행들은 부동산 그 대출을 내주는 것들을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규제가 엄청 아니 그 1억짜리 아파트들을 거의 1억에 그 대출 그 내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돈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면 하나 사나요? 여러 개 사지. 왜냐면 내년 되면 1억짜리가 1억 5천 되고 3년 되면 1억짜리가 2억 되는데 여러분들은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1980년대 일본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 자고 일어나면 3% 올라. 자고는 몇 프로 올라. 그래서 2, 3년 만에 한 두 배, 세 배로 올라. 그게 1990년도까지 피크에 이르러가지고 1990년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일본 천황이 앞마당을 팔면 로스앤젤레스를 살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일본의 어느 부분 지역을 팔면 미국의 전체 땅을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1990년대 그 버블이 꺼지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꺼지게 됐냐면 완전 자살골이에요. 미국의 이제 BOJ라고 뱅크 오브 재팬이죠.
미국의 일본의 이제 한국은행이지. 중앙은행에서 새로운 사람이 그 중앙은행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 이 버블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를 갑자기 5% 6%로 올린 거예요. 기준금리가 한 6% 올라가면 시장금리는 7% 8% 10%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다섯 채를 샀어. 20억 주고 다섯 채를. 그래서 내가 대출이 20억이라고. 근데 올해까지만 해도 뭐 기준금리가 2%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를 거를 생각을 해서 하면 이제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있다고 이자를. 그런데 갑자기 새 은행장이 등극하면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6% 오르니까 내 금리가 7% 8%가 되니까 20억 대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금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버블이 팍팍팍 꺼지면서 그대로 수직 하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은행장이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은 이렇게 버블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정책을 잘못 써서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보다 했으면 빨리 그 다음 달이라도 빨리 내려가지고 수직 하강하던 절벽으로 내려꽂던 그런 이 경기를 방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본 은행장은 바보였는지 그냥 그 기조로 계속 간 거예요. 1년인가 2년인가 계속 그 기조로 기준금리 6% 7%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라는 것은 이게 한번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살짝 넘어졌다 일어나도 큰 충격이잖아. 우리가 2020년 이제 작년 3월 달에 전 세계가 락다운 4월 달 5월 달 락다운 갔다가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뭐 반도체 쇼티지다 뭐 자동차 무슨 쇼티지다 뭐 이렇게 유가가 뭐 갑자기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지금 80, 70달러, 80달러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3월달, 4월달, 5월달 락다운했던 이런 것들이 잠시 락다운했지만 그것이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한번 넘어졌을 때 살짝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일본은 그 당시 90년도에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내려꽂힌 거예요. 내려꽂혀서 그냥 이렇게 팔다리가 다 부러졌다 할 정도로 그래 된 거죠. 뭐 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중앙은행에서 다시 그걸 받아주고 밑장을 빼주고 이렇게 받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버블이 한꺼번에 폭락이 됐고 그 이후로 일본은 지금까지 힘들죠. 너무나도 이제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엔화가 아직도 강세예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돈은 달러가 제일 순위고요. 그 다음에 유로하고 엔화거든요. 이 세 개는 국제 어느 나라에서든 잘 쓸 수가 있어요. 일본은 그 이후에 그 경제가 다 망했는데 엔화가 왜 그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통화지? 그거는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특히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부동산이 버블 90년도까지 두 배, 세 배, 막 다섯 배, 열 배까지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은행들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이 늘어난 자금을 가지고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부동산도 샀을 뿐 아니라 그때 미국 땅을 산다, 어디 땅을 산다, 하와이의 뭐 땅들의 거의 대부분 일본 거라며 일본 사람들 땅이래. 그때 말 이렇게 엄청나게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던 이런 것이 있어서 세계가 경제가 위기가 되면 갑자기 엔화가 강세가 막 되고 막 그래요. 일본이 1990년도에서 95년도에도 엔화가 강세였어요. 엔화가 약세야 되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생겼을 때도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됐잖아. 1,100원 하던 거지 1,300, 1,400원까지 올라가려 하다가 이제 그때 무슨 수압
뭐 달러 수합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떨어지고 했는데요. 우리 97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위기 생겼잖아. 그랬더니 그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2천원, 3천원까지 갔어요. 그때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오늘 아침 너무 오래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롱해롱한가요? 어쨌든 97년에도 우리가 위기가 생기면 달러가 원화가 폭락을 해서 달러가 더더더 올라가가지고 3천원까지 4천원까지 막 오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근데 일본은 90년도 버블이 생겨서 경제가 폭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였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이렇게 부동산이 폭락하고 그러면 해외 자금들이 막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엔화가 가치가 푹 떨어져서 막 환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환율이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외 투자한 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데 일본에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국내 사정이 어려우니까 해외 자산을 팔아서 국내로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해외 자금에 투자했던 것들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일본에 이제 우리 지금 힘드니까 풀어야지. 그래야 되니까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 그러니 워낙 그 엔화가 오히려 또 강세가 되는, 경제가 폭망하는데 엔화는 강세가 되는 특이한 점, 우리랑 반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미안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환율에 별 관심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고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97년에는 이제 그 원화가 가치가 막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2천원, 3천원까지 쫙 오르고 또 2009년도에도 2008년, 9년도에도 리먼 사태 때문에 환율이 갑자기 1,500원까지 막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는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았어요. 1,300 얼마에서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원화가 많이 안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금도 해외에 많이 투자를 했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리 연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넣었잖아. 거기에 해외 자금 투자가 국내 자금 투자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해외 국채하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 훨씬 더 많거든요. 또 근래에는 또 동학개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 기업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하고 국민들도 해외 투자 많이 하고 특히 작년부터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환율이 크게 이렇게 예상하기로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전처럼 경제 위기가 생겨서 환율이 이렇게 폭등해서 뭐 큰일 나고 그런 일들이 또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가 계속 안 좋다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라고 그랬죠. 들어봤잖아,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가 뭐냐면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에서 페드에서 계속 국채를 사주고 있잖아요. 1,200달러씩. 그게 돈을 푸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일본에서 배워왔다 할 정도로 아베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막 푸는 방법으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50% 나 국가 채무를 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별 재미없어 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할 거예요. 성불하세요. 네.